뭐 하면서, 위즈당의 목적은 ING 분석은요? 뭐 하면서, 산업사회가 이볼빙, 진화하면서, 뭐로 진화하면서, 정부에 기초한 사회로 진화하면서, 개념, 어떤 개념? 정부의 개념, 상품으로서 정부의 개념. 네. 네, 어떤 상품이야? 그 자신만의 밸류,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서의 정부의 개념이 뭐 된 거야? 등장하는 거죠. 정부가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뭐야? 사람들, 그 사람들, 조직들, 나라들, 어떤 나라들? 소유하는데 뭘 소유하는? 가장 높은 퀄리티의 정보를 소유하는 나라들은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경제적으로 프로스퍼리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할 가능성이 있어? 성공. 성공하고 번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프로스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 연구, 어디에 연구? 경제학에 대한 연구, 정부의 경제학에 대한 연구가 encompass. 아우르고 포함하는데, 뭘 포함해?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죠. 근데 그건 뭘 포함하는 범주냐면, 정부의 비용과 정부 서비스, 그리고 정부의 효과, 뭐에 대한 효과? 결정을 만드는 거의 효과. 그리고 절약, 뭐로부터 효과는 정부의 습도로부터의 절약. 그리고 효과인데 어떤 효과? 생산성에 대한 정보의 효과. 계속 세미클론을 연결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효과인데 어떤 효과? 특정한 기관의 효과. 아주 뭐와 같은? 회사의 라이브러리나, 어떤 기술적인 라이브러리나, 또는 의학 라이브러리 같은 어떤 특정한 기관의 효과, 이런 것들이죠. 뭐, 또 그것에 뭐에 대한 효과? 조직의 생산성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거지. 사실, 정부의 경제학에 대한 조사가 다양한 범주를 다뤄, 이러이러한 범주를 다루는 거야.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야. 아세요? 네. 그 다음에, 분명하게, 많은 이런 에어리어들은 뭐해? 오버랩. 겹치죠. 그러나, 대대화가 분명하죠. 뭐가 분명하냐면, 정부가 뭐 하는 거야? 그 자신의 라이프를 테이크온 하는 거죠. 테이크온이 뭐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어디 밖에서? 미디어. 매체 밖에서, 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매체? 그것이? 컨테인드. 컨테인드 뭐니? 담다지. 그것이 담겨진 매체 밖에서 자신만의 생명력을 정부가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정부가 어떻게 된 거야? 인식되어진, 인정되어진 뭐가 되고 있어? 엔티티. 실제가 되고 있죠. 근데 어떤 실제? 측정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고 그리고 무되어지는 가격이 매겨지는 어떤 실제 인정받는 실체가 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돈인 거죠. 그래서